안녕하세요, 지안입니다. 1년 전 귀농하면서 관리기와 같은 농기계 구입에 대한 고민을 좀 했었는데요. 농업기술센터에 농기계 임대사업소가 있어서 농기계를 구입하지 않고 빌렸을 수도 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. 최근 가까운 곳에 문을 연 농기계 임대사업소가 있어 한번 방문해 보았습니다. 농기계를 임대하려면 농기계 임대사업소에 직접 방문하여 회원 등록 후에 예약하면 되고요. 그 후부터는 전화로 예약하면 됩니다. 지역마다 임대 농기계 보유 현황과 임대 조건 및 절차가 다를 수 있으니 궁금하신 내용은 해당 지역의 농기계 임대 사업소에 방문하여 또는 전화하셔서 문의하시면 됩니다. 거창의 경우 1회에 농가당 한 대씩 전날 오후 4시부터 임대하여 최장 3일 사용 후에 오후 5시까지 반납하면 됩니다. 소정의 교육을 이수하여 사용법을 숙지해야만 농기계를 임대할 수 있고요. 특히 농업용 굴삭기는 교육을 받거나 굴삭기 자격증이 있어야 임대가 가능한데요. 굴삭기의 경우 자격증이 없으면 미리 교육을 받아야 필요할 때 바로 빌릴 수 있습니다. 장애인, 기초생활수급자, 국가유공자는 임대료 감면 대상이며 임대 농기계는 본인 확인 후에 임대가 가능하므로 신분증을 꼭 갖고 가셔야 합니다. 농기계는 작업 종료 후에 반드시 청소, 세척을 하여 반납을 하여야 하고요. 농기계를 훼손하였을 경우엔 사용자가 변상하여야 합니다. 면세유 대상자이면 임대 농기계에 면세유 사용이 가능하고요. 면세유는 농업경영체 등록이 꼭 되어 있어야 하며 농협에서 신청하여 면세유 사용이 가능한 카드를 발급받으면 됩니다. 농기계 사용 시에 사고가 종종 생기기도 하는데요. 사고 예방을 위해 농기계 사용 안전 지식을 꼭 숙지해야 합니다. 농기계 안전 교육을 꼭 받고 작업 안전 절차를 따르며 농기계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사용 시에는 보호 장비를 꼭 착용해야 합니다. 신체적 능력이 저하되는 고령 농업인이나 이따금 농기계를 사용하거나 농기계 사용 숙련도가 낮은 농업인은 농기계 사용 시에 더욱 각별히 주의를 기울여야겠습니다. 이제 곧 본격적인 농사철이라서 농기계 임대 수요도 많은데요. 필요하신 분들은 농기계 임대 사업소에 미리미리 예약하셨다가 잘 빌려 사용하시면 좋겠습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이상 지안이었습니다.